프리미어 프로리그 공구리공 시즌 1라운드 5초차 네 번째 경기 이스로와 시즌 2 시즌 2스와 이스로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세트가 끝나고 각 팀의 에이스가 각각의 팀에 한 개씩의 승리를 선사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첫 세트에서 두 번째 세트도 잡아갔네요. 박상훈 선수가 투수에 워낙 잘했고 또 김정훈 선수도 투수에 워낙 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에이스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자, 이제 살아나주길 원하는 선수들이 세 번째 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대입니다. 네, 뭐 신대건 선수가 5승 10패로 무너진 상황에서 김성대 선수가 5승 4패로 잘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의 타자들을 좀 보면은 하이브 운영을 너무 좋아해요. 네, 하이브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장기전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좀 더 날카롭게 공격을 받춰준다면 김성대 선수의 테란들이 능력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대가 1라운드에 보여준 그것에 비해서 2라운드 현재는 조금 아쉬운 숫자들 쌓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병세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들 시즌 투수에게 많이 기억되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패배가 더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시즌 투수에서는 테란 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조병 선수예요. 얼마 전에 그 차명환 선수가 경기를 가졌었는데 약간은 좀 의아할 정도로 뭐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기를 패배했었는데 오늘 그런 경기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병세, 김성대 두 명의 선수 모두 각 팀이 원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 중에 누가 선언할지 세 번째 세트입니다. 사실 두 선수 모두 각각의 팀에게 상당히 기여도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대상대 종속전은 썩 그렇지 못해요. 저 김성근 선수가 2승 4패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조병 선수가 3승 7패로 좋은 것도 아니고 양쪽 다 할만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짓고 좀 살아나줘야지 대상대 종속이 살아줘야 나머지 승리 더 쌓아놓고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점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세트에 이어서 네 번째 세트는 선수들이 양 팀 다 좋아요. 에이스 카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트에서 잡게 되면 3대1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세트 네오 문드레브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온 문글레이브 먼저 붉은색 김성대 선수의 진영 그리고 바로 테란 조병세 선수입니다. 서로간에 상대 종족 전적이 조금은 아쉬운 양 선수의 경기입니다. 뭐 김성대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중반에 좀 찌르는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병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마린 메딕 있게 돌진을 합니다. 근데 패배할 때 보면은 마린 메딕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간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가 용산이 아니라 이태원 혹은 WCG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 팬 여러분께서 오신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보통 한 분 오시면 그분만 계속 찍는데 오오. 지금 계속 다른 분들이 오고 계세요. 하이! 계속 다른 분이 오고 계시잖아요. 네. 반가. 네. 아, 바로 이게 번역이 되네요. 네, 올라온 강연의 설리언 배운 선수예요. 네. 자,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 역시 하이! 같이 손들면 이런 느낌 저희도 같이 하이 해드려야 돼요. 예. 네. 남자는 친구를 왜 안 하는 거죠? 왜 고개 숙이냐는 거죠? 예. 남자친구분이 커플이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고개 숙이면 용산에서 고개 숙이면 남자 고개 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자, 일단은 메락사 건설하고 있는 4시 지역에 김성대 선수가 드론 정사를 성공했습니다. 네, 우선 뭐 최근에는 네오 문글레이브로 바뀌고 나서 테란 대 저그가 이제 6대3으로 테란이 바로 이분이 결국은 얼굴을 밝혔습니다. 아까 고개 숙인 그분 언젠간 드러나기 마련이죠. 혹시 부끄러우신가요? 아니겠죠. 네. 저는 여자친구분이 옆에 계시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네. 베라스 원서라면서 현재 SCB가 같이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지금 드론 컨트롤이 생각보다 좋은데 SCB 컨트롤도 야, 네. 움직이면서 지금 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뛰어난 지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네. SCB였어요. 일단 러시 거리가 좀 가까운 측면이 저런 드론 한기도 드론 한기 한기도 굉장히 아껴줘야 돼요. 이후에 크리콜로니라든지 선크콜로니를 아낌없이 건설하려면요. 그렇습니다. 괜히 SCB 지짐이 한번 이런 거 하나 당해버리면 굉장히 언짢아지거든요. 더 아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껴줘야 되는 드론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요. 네, 특히나 몽글레오버가 테란데 저가 테란 이제 6대3으로 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조병 선수보다도 김성대 선수가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이죠. 야, 좋아요. 드론 움직임. 공격적인 김성대의 드론. 그리고 이스트로에서 김성대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대근 네.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어요. 신대근 선수가 5승 10패인데 5승 4패예요 김성대 선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성대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스트로 팬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승리. 지금 2라운드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김성대 선수는 그 뭐 적으로서 이스트로에게 많은 것을 전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대 선수가 조금 더 성적을 더 끌어올린다면은 그러니까 이스트로 저그라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말 다행인 거죠 이스트로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예, 에이스인 신대근 선수가 5승 10패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성대 선수의 이 5승 4패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에요. 네. 자 이제 조병세가 그런 흐름을 막아주기 위해서 투베럭스에 이어서 이제 앞마당까지 건설한 4시의 조병세. 일단 뭐 저그가 3회 처리로 부유하게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조병 선수는 뭐 굳이 벙커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플라이 바리케이트 역할로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재 SCB의 정찰을 막아주기 위한 움직임 김성대 선수입니다. 야 오늘 여러모로 진짜 드론 움직임도 그렇고 저글리 움직임이 자신감이 넘쳐있는 김성대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김성대 선수가 이제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 일단 뭐 피아노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선수인데 네. 저 오늘은 그 피아노로 좀 연주가 좀 기가 막히게 되고 있습니다. 뭐 정찰을 꾸준하게 계속 해줘야죠. 조병 선수는 저 SCB가 뭐 추가적으로 저그의 추가 벌티를 가져가는 상황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저그의 테크트리 혹시나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만 생각하고 있다가 터렛만 건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롤크가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사전에 알 수도 있고요. SCB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저글링 마중 나왔어요. 지금 마중이 나와서 일단 커버. 저글링 커버. 야 이런 저글링 김성대. 야 오늘 연주 좋아요 김성대. 네. 네. 이런 컨트롤을 보여주게 되면요 네. 순간적으로 조병 선수가 뜨끔할 수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네. 저글링 3개가 이 느낌이면 저글링이 더 늘어나면 무슨 느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병세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김성 선수가 초반부터 이 컨트롤로 기선제압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레어 단계로 이제 본진에서 넘어갑니다. 8시 김성대 선수. 그리고 저글링을 더 충원하죠. 조병세 선수는 이제 머리를 더 충원하면서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상대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메딕이 추가되면 이제 한 번에 그 진출 타이밍을 잡으면서 뭐 좀 압박을 해주고 자 그러면서 일꾼은 위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예, 뭐 봤어요 또 저글링 빈집 터리를 생각을 해서 미리 시야를 밝혀놓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야 밝혀놨다면은 좀 마린 메딕 한번 진출 좀 해서 압박해줘야죠. 네. 그리고 자신 메딕을 잘 감싸줘야 됩니다. 파이어까지 추가 이제 화력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김성대 선수 보고 있고요. 네. 예. 김성대 선수가 위에 삐져나온 예 머리랑 이쪽은 뭔가요? 야 김성대 선수가 그 오버로드 시야 딱 밝혀놓고 저글링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입구 쪽에 마리메딕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 크립도 좀 건설을 해줘야죠. 네. 콜로니 변태도 좀 해주고요. 자 일단 저글링. 저글링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예.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글링이. 앞마당으로 그냥 들어가는데요. 앞마당 쪽으로 저글링 들어가 버렸어요. 오. 성급 세 개 하는 상황에서. 야. 야 그리고 이렇게 저글링을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여주면서 또 12시 쪽에 미리 드론 한 기를 보내놓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그리고 야 이런 움직임. 예. 야 메딕 한 기까지 잡아주는 성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머리나 메딕은 완전 큰 차이인데 그리고 뒤쪽 또 돌립니다. 뒤쪽. 야 또 오버로드는 아쉽지만 12시로 보내는 조병 선수 파이어백 보내는 플레이도 좋은데 살짝 그 드론도 피해 있거든요. 네. 자 조병세 선수 이제 뮤탈리스크 이제. 김성대 선수 이제 뮤탈한테 넘어갔습니다. 저글링 움직임만큼이나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지켜보죠. 야, 예. 그리고 뭐 정현 선수는 가장 중요한 예. 저거의 그 쓰리캐스를 저지하려는 이 파이어벳 움직임 이건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정현 선수가요. 아, 그럼 파이어벳 움직임 결국 이렇게 사냥 당했습니다. 그 네. 뮤탈의 존재를 이제 조병 선수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저 파이어벳 덕분에 그 시간만큼 뮤탈에서 견제를 안 받은 거예요. 네. 이쪽 조형은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공격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터 쪽으로 뮤탈리스크 마중을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린 메딕이 네. 그 병력을 우선 줄여줘야 되거든요. 저 뒤쪽으로 옵니다. 덮쳐 준비합니다. 네. 야, 여기서 예, 여기서 양 선수 간의 컨트롤 싸움이 좀 되겠는데요. 김성대 툭 치고 하나 잡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단 저글링이 없기 때문에 예, 김성대 선수가 여기서 확 덮쳐서 마린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컨트롤로 이득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딕 잡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김성대 선수의 뮤탈 머리 가지 않고 조병세일 때 바이오닉 더 충원됩니다. 예. 지금 저 센터 쪽에 있는 머린 메딕한테 이제 뮤탈을 컨트롤 안 한 이유가 오. 충원 병력을 끊어주기 위함이고 만약에 12시로 달린다 그럼 입구 쪽에서 다시 네. 뮤탈을 공중에서 떠다니니까 입구로 가서 또 뮤탈을 컨트롤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어, 김성대의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한데요. 예, 어느 정도 조병 선수를 어떻게 말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다 예, 예상하고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진입했던 병력들 결국 다 잡아줄 듯? 예. 어, 여기서 김성대가 병력 끊어주네요. 야, 정말 잘 끊어줄 거야. 어, 추가적으로 또 저글링과 이제는 열커까지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어쨌든 뮤탈리크 숫자가 중요하니까 저글링은 계속 보내주면서 매집 역할을 주면서 뮤탈리크 컨트롤로는 머리 메딕 잡아줘야 되겠고 자 무리하지 않고 뒤쪽 그리고 충원된 병력을 한번 노려보나요? 나올 병력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도리어 바로 이쪽 지역! 한번 뿌렸다면 머리 세 개씩 쓰러져! 세 개씩 쓰러져요! 너무 많이 보는데요? 예. 결국은 바이오닉 병력이 이제 덩이가 안 생깁니다. 네. 조병세 선수도 시간 잘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센터 쪽에서 계속 시간 끌어주면서 거의 뭐 뮤탈리스크가 지금 테란의 그 본진과 앞마당은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조병 선수가 계속 센터 쪽으로 머리매득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못 가는 건데 이러면서 테크트리는 쭉쭉 올라갑니다. 조병 선수는 결국에 베럭스를 더 늘린 선택 사이언스 퍼셀리티까지 네. 준비합니다. 그 김성대 선수가요 테란전을 잘 보면 예, 테란전 VOD를 좀 보면은 하이브가 다른 저거보다도 좀 더 빠릅니다. 예, 그 점을 조병 선수는 명심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네요. 딱 언덕 라인은 러커로 먼저 자리 잡는 플레이. 이게 진짜 김성대 선수가 지금까지는 제일 기가 막힌 플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조병세의 움직임도 결국은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 하지만 조병 선수 그런대로 지금 나와있는 병력으로 시간을 충분히 잘 끌어줬는데! 야, 러커 걸어 위치 굉장히 중간 사이에서 조병세 무리에요. 조병세 조병세 야 기다가면 안 돼요! 아자 그쪽은 아니 아 남쪽마다 바이오닉 다 잡히네요! 조병세 아 조병세 바이오닉! 야 김성대 선수 러커 걸어 위치가 기가 막히네요. 네 예술 하나 만들어주네요. 김성대 러커. 야 생각보다 김성대 선수가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러커 해보러가 있나요? 예. 조병세 선수는 진짜 아 표정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 김성대 와 조병 선수는 프리스타일이에요. 웬만해서는 당황 안 하는 그런 좀 간이 큰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인데 네. 지금은 진짜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머리 매듭 다 줄어들었고 예. 야 이거 위험해졌는데요 조병 선수. 네 원래라면은 테란이 한방 병력이 센터에 가서 저그 앞쪽에서 이제 교전 중에 디파일러가 떠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센터에서 디파일러가 마중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특히나 뮤탈의 움직임이 아 최근에 뮤탈 베테랑전 했을 때 가전 나오면 끝나. 아이 가전 나오면 저거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의 가전은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대의 가전 느낌 좀 달라요 지금. 예, 지금 뭐 스타포트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서 레이스가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진짜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예. 야 이거 웬일입니까 김성대 스타포트가 예 지금 한 개로 유지하고 두 개 세 개 늘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는 조병 선수가 가디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탱크에서 나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순식간에 놓거든요. 탱크고 예. 바이오닉 병력이고 뭐고 그냥 가디언에 붙이면 다 녹아버려요. 야 네 센터에 지금 병력이 빠져있긴 하지만 오히려 김성대 선수가 그냥 몰아붙이면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성크 콜로니도 세 개나 건설해놔서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 지금 문제는 가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디팔러가 문제가 아니라 가디언 숫자가 한두 개 정도 되면 무섭지도 않죠. 근데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야 이거는 큰일 났는데요. 지금 하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러커도 있고 지금 베스리 이레디에서 써야 될 공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러커도 있고
가디언 입고. 아, 네. 원래 가디언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레이스라도 두세 개 나와서 가디언을 잡아주는 그런 성과로 낼 수 있는데, 야, 가디언을 모르다 보니까, 예, 사이언스 베스만으로 원스탑부터 해서 사이언스 베스만으로 수비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힘겹게 이제 베스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가디언이 지금 별로 호의도 안 받고 상대편 보증량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야, 조병 선수가 진짜 우승 경력은 없어도 그래도 임팩트 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자신의 경기력을 많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김성대 선수가 지금 압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압승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대편에게 공격할 수 있는 면이 많지만 러커와 가디언 조합으로 상대편 본진 들어가는 게 어딨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서 막 쏘고 있어요. 야, 물론 뭐 아직은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고 궁지에 몰려있는 쪽이 조병 선수가 맞고요. 이러고 또 진짜 앞마당까지, 그 12시 앞마당까지 돌려주게 되면 조병 선수가 역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담당이 울트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대. 야, 12시 네. 지역도 굉장히 단단해졌거든요. 네, 조병 선수가 불리한 상황인 것만큼 좀 더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해서 디파일러만큼은 사이언스 베스로 좀 끊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도 좀 잘하지만 앞마당... 아, 시간 얻을 수 있어, 조병세도. 네, 그래야지만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주면서 자원을 뽑아야지, 자원을 먹어야지만, 예, 유닛을 생산하고 역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당장 지금 앞마당 잠시 안 들어갔거든요. 다크송. 다크송 뿌려놓고 이 지역도 적의 전장.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드라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센터 쪽으로 나와도 그 뭐 많이 이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네. 공격할 때도 없고 드랍십이라도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또 다크솜. 야, 그래도 예, 파이어뱃을 뽑아주는 선택은 굉장히 좋아요, 조병 선수. 일단 뭐 조병 선수의 지금 방금 개인 화면에서는 12시에 김성대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일단 저 지역에 뭔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들이 자꾸 그쪽 방향으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마당 자원으로는 지금과 같은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가디언도 못 나오거든요.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많은 숫자의 가디언이 못 나오는 건데 네. 4개스는 최... 아... 이거 아래쪽 패스 잘못 가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왔던 게 일단 스컬즈는 요격당한 것 같고, 와, 파이어벳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요. 조병찬 선수. 야, 네. 김성현 선수도 드론 숫자가 많이 다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예, 12시 앞마당 멀티 이후에 9시 쪽, 6시 쪽 막멀티 가능합니다. 지금 해철이 막막 펼쳐줘야 돼요. 네. 조병 선수가 어떻게 또 역전할지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긴장해야 됩니다. 김성현 선수도요. 자, 근데 남아있던 병력들은 결국은 이병용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천했던 병력도 어느 정도 잡아줬고 아주 후속병용으로 호위에 나서고 있는 조병 선수. 네. 하지만 정의가 테란의 정의가 계속 쌓이지 않고 있어요. 예, 김성현 선수가 럴커 추가가 좀 예, 많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 그냥 울트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어쨌든 조병 선수가 경기 이거 역전하면 엄청난 역전승이 되는 거고요. 저 울트라 등장. 네. 저 문제는 아직까지 머린 메딕이 업그레이드가 뭐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만 네, 네. 공이 방위럽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울트라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몽이 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아쉬워요. 김성대 입장에서는 어? 이거 아쉬운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해철이 날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네. 사실 디팔로도 빨리 나왔고 울트라도 나왔는데 밀리지 않아야지 정상인데 이거는 약간 아쉬워요. 네, 울트라가 아직 풀업 업그레이드가 풀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철이 강전 태계라도 해줘야죠. 예, 이거 디팔로 한 방, 그 다크성 한 방, 플레이가 한 방만 있으면 원래 사실상 막아야 되는 건데, 저 이거 근데 해철이 파괴 못 하나요? 예. 어? 얘 못 깼어요. 아, 못 깼어요. 뒤쪽으로 돌아서, 예, 마린, 메딕으로 좀 바리케트 해주고, 좀 마린으로 1.4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예. 좀 남네요. 처음부터 1.4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 아쉬운 게 아니라 지켰으니까 괜찮죠. 예, 이제는 뭐 김성대 선수에게 거의 많이 기울었다고 봐도 되죠. 이제는 울트라가 쌓이다 보니까. 예, 이후에 센터에 마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가 디파이로 동반한 공격한다 간다면 막아내기 힘들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조병세가 선택한 건 드랍십. 근데 발견했고요.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근데 지금 발견해서 미니맵을 김성현 선수가 너무 잘 밝히고 네. 있습니다. 예. 자, 도망가나요? 빨리 떨궈야죠. 자, 뒤쪽. 야, 근데 또 맞지 않아요. 결국 떨굽니다. 드랍십도 안 돼요. 반을 완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대. 예. 필사적으로 지금 플레이해주고 있지만 조병 선수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머리메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고 마인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매설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데. 야, 내 센터 미니맵에 쫙 다 모이는 게 예, 울트라와 디파일러 한 개만 딱 있다면 바로 또 후퇴시킬 수 있거든요. 플레이가 자, 안쪽에 있던 다크송으로 커버 중앙자 계속 전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예. 플레이도 예. 디프레이 터졌고 이제부터 이제 머린 메디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매직이 더 거의 1대1 비율이에요. 예. 지금 몰아붙이는 능력은 김성대 선수가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야, 방위협된 좀, 예. 드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단단하네요. 그렇죠. 단단하죠. 좀 갇혀서 울트라도 좀 똘똘 뭉쳐서 예, 디팔로도 좀 정비하고 예, 저글링도 좀 똘똘 뭉쳐서 들어가야지 병력 손해는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원이 지금 많으니까 끄떡없는 거지. 네. 자, 어쨌든 네, 센터를 예, 김성 선수가 꽉 찾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 공중 드랍십도 실패를 했고 센터도 뺏겼고 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네요. 조병 선수 아 결국 2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이 아. 커버가 돼야지 조병세는 이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막아야죠. 탱크 숫자가 좀 받쳐줘야 예, 수비가 가능한데 야 탱크도 앞마당 쪽에 수비를 좀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예, 2시 월티를 지켜내지 못하면 아 이제는 정말 어려워진 거고요. 이쪽 쪽이 거의 날아가는 상황에서 김성대 선수의 후속 병력들이 계속 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다크서 막아주고 울트라는 게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피해가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인다 김성대. 아 이건 뭐 김성대 선수가 조병세 선수를 진짜 쩌지지 네, 김성대가 많이 들어 세레모니를 시킨다버리네요. 네. 야 그 조병세 선수를 상대로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이겨낼 정도로 김성대 선수의 실력이 많이 성장을 한 건가요? 이거 경기력이 너무 훌륭했고요. 조명 선수 뭐 아쉽게 됐지만 김성대 선수의 완벽한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대 선수의 그 초반의 그 컨비네이션, 초반의 그 컨트롤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하이브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명 선수가 밀어붙이는 힘도 굉장히 좋았지만 야 김성 선수가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봐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고 그 약한 타임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 뮤타이스 크로킨의 컨트롤 재미 잘 봐줬어요. 자 결국에 김성대 선수가 조병세 선수를 잡아주면서 이스로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오늘 세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네 번째까지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양팀인데 세 번째의 주인공은 일단 이스로가 됐어요. 그 이스로의 분위기를 만든 건 바로 이 김성대고 누가 보라는 이스로의 지금 적의 중심은 김성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재혁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이스로의 그 신인 선수들 신재혁 선수라든지 김성대 선수가 요즘에 경기력이 되게 좋고요. 활약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힘과 힘이 붙습니다. 이스로와 시즌2의 두 명의 에이스가 기다린다. 신의 승과 진영화 매치 포인트가 기다린다. 잠시 후 양선 선수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